이메일이 지구를 위협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받는 불필요한 이메일들 많으시죠? 매일 정리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쌓여버리는 이메일. 지구를 생각한다면 항상 이메일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기업 오보에너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불필요한 이메일 때문에 영국에서만 매년 1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돈으로 환산하면 6억 4,16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기서 잠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했을까요?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돈을 내야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꼈고 더 이상 기후변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러 온실가스들을 규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을 정하고 더 많이 배출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에게 사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이메일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야? 바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입니다. 네, 컴퓨터에서는 이메일을 보내는데 사용된 전기가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이메일이 지나가는 네트워크나 다른 이메일이 모여 저장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한국의 이용자들은 5,045만 건의 스팸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메일 한 통에 약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 스팸 메일로만 201.8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809만 2,180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게 된다면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더더욱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은 불필요한 이메일을 10%만 줄여도 매년 약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구장 2개 크기의 땅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메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무 360그루를 심는 효과가 나는 것이죠. 전기를 쓰면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우리가 쓰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태워 얻은 열로 만들어집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스를 배출하는데요. 이 가스들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불필요하게 많이 쓴다면 발전소에서 더 많이 화석연료를 태우고 그만큼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탄소발자국 전문가 마이크 버너스리 교수는 컴퓨터가 자동차처럼 연기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태워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어렵다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메일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구를 위해 오늘은 이메일을 정리해보는 건 어떤가요?